자, 다음으로 하드웨어에 의한 동기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스템에서 이 하드웨어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락킹, 즉 어떤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자물쇠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뭐 이런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를 얻어서 그 열쇠를 열고 열쇠를 이용해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서 내에서 진행이 될 때는 다른 프로세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행이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터럽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인터럽트를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프로세스 이용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최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세스에서는 이런 어떤 원자 개념의 즉 어토믹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을 갖다 사용을 해서 이그 동기화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토노믹의 의미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자의 개념이라는 의미 이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뭐 이런 의미로 이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동안에는 인터럽트를 즉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동기화 기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키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 먼저 키가 키박스에 담겨져 있는 경우, 즉 아직 크리티컬 섹션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경우다. 즉 키를 얻는 과정인 경우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가 키박스에 있을 텐데 그 경우는 false, 즉 0으로 전제를 하고요. 키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는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앤셋 같은 경우에는 키가 지금 타겟이라고 하는 곳에 키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겟에 키의 상태 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드를 보게 되면 현재 타겟 값을 RV라는 값에 옮겨놓고요. 그 값을 나중에 리턴하게 됩니다. 즉,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보면 현재 키값이 뭘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한다는 의미로써 보면 현재 키 값을 저장한 후 리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셋이라는 의미로 보면 테스트할 때그 키값을 무조건 true로 바꿔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 테스트 앤 셋, 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명령 같은 경우는 현재 키값을 리턴 받는 거고요. 즉 얘가 지금 사용 중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체크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함수가 호출되면 무조건 그 키값을 true로 바꿔주는 그런 인스트럭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요. 첫 번째 while문 안에서 test and set을 호출합니다. 따라서 락이라고 하는 값이 만약 키 값을 만약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아무도 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얘가 리턴하는 값은 결국 false가 되겠죠. 현재 락 값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따라서 0을 리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화해물을 빠져나오게 될 거고, 키를 얻은 그 프로세스는 임계영역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 테스트 앤 셋을 수행했기 때문에 락값은 이제 1, 즉 true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프로세스들은 테스트 앤 셋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할 때 리턴 값이 계속 1로 호출이 될 거고요. 따라서 그런 프로세스들은 계속 이 화해물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임계영역을 마친 그 프로세스는 이락 값을 false로 바꿔줌으로써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임계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compare
compare and swap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인데요. 얘는 파라미터를 세 개를 좀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거는 키값을 저장하고 있는 밸류 값이고, 두 번째 거는 그 키가 어떤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 즉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 하는 기대값을 갖다 여기다 놓게 되는 거고, 이런 새로운 값으로 설정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키 값을 템포에다 저장을 해서 나중에 리턴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대하는 값, 즉 키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키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0의 값을 갖다가 넣겠죠. 만약에 현재 value 값이, 즉키 값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태로 0이었다 그러면 if 값이 true가 될 거고,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사용하는 프로세스다 그러면 이 value 값을 new value 값은 1로 하겠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새로운 값을 저장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따라서 현재 값은 0 상태인 값을 리턴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compare and swap을 이용한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면 초기 값은 물론 false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먼저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 화염을 통해 가지고 compare and swap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이라는 값에 현재 키의 상태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기대 값은 0이고 새로 설정될 값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리턴되는 값이 0이다, 즉 0이면 이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겁니다. 즉 아무도 누가 키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리턴이 돼서 이게 true가 돼서 계속 여기서 뭔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화염문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하드웨어적인 방법인 그 원자 단위의 즉 인터럽트를 받지 않고 수행될 수 있는 테스트 앤 셋과 compare and swap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코드는 이 테스트 앤 셋을 이용해 가지고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그 바운디드 웨이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프로토콜을, 즉 솔루션을 제공한 하나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요. 먼저 왼편에 있는 코드 부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 부분을 같이 색깔별로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의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임계 영역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엔트리 세션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하늘색 부분이 어떤 순서, 바운드드 웨이팅, 즉 무한정 대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다음 순서에 누가 이 임계 영역에 들어가게 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그런 코드 부분이 되겠고요. 파란색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순서를 결정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한 파란색과 진한 파란색 부분이 그 엑시트 세션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밝은색, 파란색, 하늘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순서적으로, 즉 순환적으로 프로세스들의 어떤 차별 없이 순환적으로 임계 영역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코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내가 웨이팅 한다는 의미로써 true로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고요. 키 값을 먼저 true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문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대기한다라는 그런 조건이고, 키 값이 현재 true로 돼 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앤 셋을 통해서 키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프로세스 0번이 이 화염문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웨이트가 true로 되어 있을 거고요. 키 값은 현재 true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앤 셋을 호출하게 될 겁니다. 테스트 앤 셋의 초기한 값, 락 값은 0으로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리턴 값은
예, 0이 되겠죠. 키값은 0이 돼서 화할 문을 화할 문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키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할 문의 KL문에서는 계속 수용하려면 여기가 1이거나 true가 돼야 되는데 키가 0이기 때문에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빠져나온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현재 키가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내가 즉 P0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맨 처음 사용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영에게 들어왔고요. 임계영에게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프로세스 2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면서 프로세스 2도 뭔가 이 화일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는 웨이팅 값을 true로 해놨을 거고요. 키 값을 체크해 보겠죠. 프로세스 2도. 그러나 현재 프로세스 키 값은 테스트 앤 셋을 P 자료가 수행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예, 1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일 문이 계속 true 상태로 머무르게 되죠. 따라서 P2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화일 문에서 계속 대기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이 돼서 P0가 임계영역 작업을 마친 후에 여기 하나색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i는 현재 0이니까요. 0 플러스 1하면 1이 되고요. 1과 3을 나머지 연산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근데 현재 P1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임계영역 부분을 수행하려고 엔트리 세션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웨이팅 상태가 폴스인 상태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화일문상에서 프로세스 P1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먼저 보면 J가 1인데 1과 I는 같지 않고요. 웨이팅이 아니죠. 즉 폴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현재 웨이팅 프로세스 1번에 웨이팅 1이 false가 되어 있기 때문에 not waiting이기 때문에 true로 바뀌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true가 됩니다. 즉 의미상으로 보면 프로세스 1은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1한테 임기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J 값은 현재 1인데 J 플러스 1해서 2 값으로 J 값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때 J가 2로 바뀌게 되면 J는 현재 I 0과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웨이팅 2의 상태는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not true가 돼서 false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현재가 J는 equal로 2가 된 상태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I와 J가 같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J 값을 false로 바뀌어줍니다. 자, 이 말은 현재 P2가 엔트리 상황에서 계속 이두 화일문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키는 반환되지는 않았지만 대기하고 있는 P2가 있기 때문에 P2로 하여금 이 화일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되는 즉 임계형으로 P2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좀더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후에 P1이 들어왔다 그럼 P1의 웨이팅 값은 true로 바뀌어 있을 거고 P2가 빠져나갈 때쯤 다시 P2는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P2가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한다 그러면 P0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화일문을 통과할 거고요. 그다음 P1을 J 값을 결정을 해서 다시 P1한테 기회를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색 밝은색 부분, 이 밝은색 부분 내에서 다음 순서 대기하고 있는 다음 프로세스를 순서적으로 결정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이거를 I와 J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방금 선생님이 만든 이런 간단한 시나리오 말고도 다른 경우도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